물어봐요. 안타겠다. 네, 발에 방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보는 게 4분의 1씩 겹쳐가지고 이만큼 들어가면은 위에 뿌릴 때도 요만큼씩 겹쳐가지고 많이 봤잖아. 내가 줄 잡아줄게. 해봐. 예상치 못한 제안에 당황했지만 당차게 페인트를 뿌리는 4개월 차 막내. 뒤로 좀 뒤로 뒤로 뒤로. 천천히 천천히 일정하게. 갑부의 가르침에 따라 손을 움직여 봅니다. 빠르다 빠르다 빠르다. 많이 뛰었네. 밑에 처음 어려워. 아래 여기는 안 들어갔고 여기는 두껍게 맞았잖아. 그러니까 이제 속을 일정하게 띄운 다음에 이게 땡기면 좀 무거워요. 이게 무겁잖아. 그럼 일정하게 뿌려야 되는데 여기는 좀 많이 들어가고 처음에 땀을 못 잡았고 위에는 좀 괜찮아서 위에는 조금 이제 뿌리면서 좀 감을 잡아서 괜찮아졌네. 제자의 미흡한 부분을 묵묵히 채우는 동우 씨. 저는 보는 것보다 막상 해보면 다 어렵더라고요. 그래서 쉽지 않더라고요. 페인트 분사 기계는 절대 누구에게 넘기지 않는 갑부. 하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답니다. 4개월 전 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일 없이 우연히 친구를 마주치게 됐습니다. 넌 여기서 뭐 하는데? 나 페인트 한참 배우는 중이야. 기술을 전수하는 갑부를 본 일이 없이 이런 데 칠할 때는 분사기를 45도로 틀어줘야 돼. 동우 씨가 숨김없이 알려주는 모습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죠. 보통 약간 노가다 이런 현장을 가게 되면 기술을 잘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자기 밥그릇이 뺏길 수도 있고 하니까. 근데 동우 사장님께서는 또 흔치 않게 저희에게 되게 기술을 많이 알려주시고 사람 키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밑에서 가르치는 대로 일을 배우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4년 전부터 갑부에게 기술을 배워 독립을 앞둔 기찬 씨. 그동안 기술만큼이나 쌓인 게 또 하나 있답니다. 굉장히 성실하고 모은 돈도 굉장히 많아요. 모은 돈이 얼마인지 공부해서 하나. 뭐 차까지 하면 뭐 한 장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? 차까지 사가지고 한 장 정도랍니다. 한 장. 예. 일당 모아 한 장. 한 장이라면 얼마죠? 따라가 봐야겠습니다. 아, 힘들다. 들어가셔가지고. 네. 뭐 먼저 20개. 네. 시공을 마치고 다른 현장으로 간다는데요. 한 장의 비밀은 알려주고 가야죠. 지금 뭐 차도 샀고 해가지고 보통은 뭐 대충 이렇게 가까이 모았는데 차 사가지고 한 5,500 정도는 모아는 것 같습니다. 일당을 착실히 모아 작년에 차량을 구입한 기찬 씨. 보여줄 게 있답니다. 네, 이거 차 뭐 괜찮은데 거래가 뭐 그냥 돈도 좀 그냥 모아둔 게 있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PC블로 샀습니다. 성경도 일단 한 3개가 정도 되는데 한 1,000만 원 정도 있고요. 동우 씨의 팀원이 된 지 4년 만에 자산 1억 원을 모았답니다. 혼자 있었으면 그냥 계속 일용직이었겠죠. 그냥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서로 도와가면서 팀워크를 발휘해가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든든한 팀원들이 더 많아지겠죠. 그런 친구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더 어려운 일도 해낼 수 있을 것 같고요. 기술을 알려줄수록 퀄리티가 높아져 시공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.